지금 5시 57분이고 이제 퇴근하려고요. 위험이래. 그거 되게 어렵다고 하는데 표를 어떻게 구해가지고 보러 가냐? 아 그리고 주말에 차 나가요. 무슨 차? 산타페 샀거든요. 첫 차야? 아닌가요? 첫 차예요. 완전 첫 차. 은영 씨 처음 몰아볼 차야? 저도 남편도. 그래? 네. 제 차가 없었거든요. 오토바이 타고 다녔어요. 하다보니 많이 된 김치볶음밥과 남편이 먹고 싶었던 쫄면 됐죠? 맛있게 드세요. 잘 먹겠습니다. 여러분 저 이 잠옷 오랜만에 보시죠? 저의 오래된 구독자님들은 다 아실 겁니다. 제가 사랑하는 겨울 잠옷 맛있어요? 오랜만에 남편이랑 야채 잘 샀다. 그냥 먹어도 되나 이거? 카드 써야 돼. 그때 돈 없으니까 카드를 써야 되잖아. 그래서 아버지한테 30만 원 빌렸어.
10만원 안 하고 두 달 동안 버텼나 그래서. 아 진짜? 밖에 안 나고. 그 둘이 날 위해서 했다고 하지만 피자랑 치킨 엄청 좋아했어. 그렇게 운동하고 담배 피우는 데도 치킨 먹자고. 아, 좀 일찍 자고 싶을 때 감사합니다. 얘네 슈퍼맨 크루랑 크루가 쟤네 루핀의 소속된 크루를 엄청 이렇게 그렸거든. 근데 슈퍼비랑 루피까지 서로는 안 하는데 이제 크루끼리 싸우니까 뉴욕 스타일로 없잖아 그런 게 있는데 딱 만난 거지. 루피 수고 많았대. 너가 진짜 프레셔가 심했을 거야. 그럼 그것을 티켓을 까면서 할 소리예요. 예. 안녕하세요. 안녕. 정장을 오랜만에 입어서 한번 찍어줄게요. 아, 뺨. 하. 저 운동을 해보겠습니다. 아, 안 돼. 이거 돌려야 돼. 요걸 하겠습니다. 제가 쉬고 싶어서 쉬는 게 아니고 빨래가 다 됐습니다. 빨래를 널어야 돼요. 와 힘들어. 운동 끝! 지금 한 4시쯤 됐고요. 오늘 방배 쪽에서 약속이 있어가지고 이제 나가고 있습니다. 오늘 코트까지 이거 구제 빈티지 코트 검정색 코트랑 빈티지 골든 치마 입었어요. 얘는 너무 더워서 들고 갔다가 저녁에나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오케이. 맞냐? 맞는 것 같은데? 늦어서 죄송합니다. 안녕하세요. 저희 두 명이 인사분들이에요. 진짜? 아까 끼어서 왔는데 왜 이래서? 아까 끼어서 왔는데 잘못 꼈나봐. 여러분 배터리가 없어요. 다 먹고 찍어야겠다. 우리 코스 우리
이번주 제일 멋있게 받았는데 그래도? 먹는 모습을 찍는 거예요, 먹방이? 네, 먹방. 스시 먹방. 찍는 사람이 한 번도 없었어요? 아니, 사진은 많이 찍는데 동영상은 잘. 아, 매워. 슝. 아, 사줬다고? 안 되지. 우리 둘이 짠낼까? 인성도 사이 좋은데. 여러분, 저희 오늘 차 나왔어요. 지금 생애 저희 부부 생애 첫 차가 나왔고 이거 보세요. 방금 나온 따끈따끈한 차입니다. 아, 뜨거 아, 뜨거. 저희는 첫 차를 생애 첫 차를 타고 첫 드라이브를 가는 중이고요. 북악 스카이웨이 이 밤늦은 시간에 뭐가 보일는지 모르겠어. 거기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. 피곤하지도 않네요. 오늘 하루 종일 움직였는데도. 고고씽! 운전 어떠셨나요? 아, 떨립니다. 떨려요? 떨립니다. 손에 땀 나셨어요? 원래 진짜 부부인 거 티내고 있네. 다른 커플들 남자들 이렇게 자켓 입고 막 이런 부부다. 뒤에 보면은 자켓 입고 코트 입고 이렇게 왔는데 우리 남편은 이러고 왔네요. 이렇게 초점 어두워서 잘 안 잡히나보다. 자기 여기 다른 여자랑 와본 적 있어? 아니 없어? 없어. 말투가 있는 것 같은데? 없어. 일단 화장실. 돈까스 먹고 싶어. 그치. 여러분 차 진짜 크죠? 진짜 길이가 스타렉스랑 맞먹어요. 스타렉스랑 똑같아. 거의 비슷해. 제가 이거 몰 수 있을까요? 간단하게 남편은 기독교라서 고사를 지내지 않겠다고 했지만 저는 또 다르니까 간단하게 저희끼리 고사를 지내보려 합니다. 막걸리 주세요. 당신 기도해. 오늘 교회 가서 기도할게. 아 웃으면 안 돼. 왜 웃어? 뭐 해야 되지? 원래 절을 해야 되는데 그것까지는 안 할 거고.
짜. 비닐트 짜. 아니, 잠깐. 끝. 사당은 차가 이렇게 늘 많습니다. 이 차들을 뚫고 제가 이따가 연습을 해야 되는데 과연 잘할 수 있을지. 제가 도로 주행하는 거는 시간이 평일엔 안 돼서 주말로만 잡았는데 오늘은 10시 반부터 시작이고 다음 주부터는 8시 반? 아무튼 거의 주말에 출근하듯이 집을 나서야 돼요. 빨리 따서 저도 운전을 잘 하고 싶네요. 아, 남편 보니까 제 예전에는 진짜 몰랐거든요. 근데 이제 면허 따려고 하니까 아, 남편이 대단한 거였어요. 왜냐면 남편이 자기 차가 없었잖아요. 이번이 첫 차고. 근데 연애할 때 사귀고 나서 얼마 안 돼가지고 제주도 여행을 갔는데 남편이 그때까지도 이제 한 번도 면허 따놓고 차 운전을 안 했었어요. 차가 없으니까. 근데 이제 제가 렌트카를 빌리자고 근데 사귄 지 얼마 안 되고 이러니까 자신이 없다는 내색을 못했죠, 저한테.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 렌트를 했어요. 근데 되게 작은 차, 모닝인가? 아무튼 되게 작은 차를 했었어요. 자기 이제 운전은 안 해봤으니까 일단 작은 차로 타자 이래가지고 그때 얼마나 떨렸을 거야. 옆에 사람 태우는 것도 그 심지어 이제 운전에 이응자도 모르는 여자친구랑 제주도에 가서 장롱 면허였던 남편이 처음 운전을 한 거니까 대단해. 역시 사랑은 뭐든지 다 가능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. 이제 면허 따려고 하니까 찻길에 차들을 되게 보게 돼요. 되게 부드럽게 간다 막 이러면서 어이구 잘 가네. 다들 공감하시죠? 아무튼 거의 다 왔고 오늘 수업 잘 듣고 이따가 또 카메라 다시 켤게요. 안녕. 아이 예뻐. 물냉이 비냉이. 아이 예뻐. 물냉이 비냉이. 아이고. 얘 완전 발발이다. 아 귀여워. 도로 주행하고 남편을 만나서 밥 먹으러 왔는데 오늘은 코스는 안 하고 그냥 쉬운 길만 해가지고 되게 재밌었어요. 쉽고. 근데 이제 다음 주가 진짜인데 어떻게 될지. 일단 저희는 집 근처에 밥집에 왔습니다. 뭐가 맛있을려나. 주신대 첫 끼예요, 첫 끼. 배고파서 냉면도 또 시켰어요. 반찬 좀. 예, 갖다 드릴게요. 반찬 있을까요? 아니요, 갖다 드릴게요. 뭘 먹어야 되지? 이렇게
준비하면 이제 깰 거야. 사거리나 이렇게 진입하려는 차선에서 우선순위는 내가 먼저야. 나와준다. 나오지 마라 이 새끼야. 네, 오른쪽 깜빡이 돌려주시고 신경 쓰지 말고 천천히 스톱. 아, 우측 우측 거 깜빡이 켜고 진입. 진입해도 아직 아직 가. 가? 아니 얘가 섰는데. 얘가 섰잖아. 어떻게 가? 들어가. 우측 거 가. 뒤에 차 없어요? 긴장 너무.